언젠간 슈카월드 나도 좀 잘 되고 싶다 유튜버. 아, 요새 내가 투자자인지 내가 유튜버인지 이거 이제 그냥 유튜버라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이제 저는 유튜버입니다. 투자 전문가 절대 아니에요. 길 가면 사람들 다 알아보고 이제 이제는 뭐 이제 유튜버로 인정을 하고 그럼 유튜버 중에 잘 나가는 사람을 가야겠다. 슈퍼게임이 그거 뭐 돼서 뭐해 그거 어따 써 슈퍼게임이 어? 그 세금 많이 내고 힘들어. 유튜버가 세금 더 많이 내나? 다음 목표는 이제 같은 슈다 그치? 아 이거 슈퍼게임은 또 난 것 같다. 아, 바꾸자 슈퍼게임으로. 요즘 주식이 인기야. 그러다 보니 유튜브 세계에서도 주식이 인기야. 주식 관련 컨텐츠, 재테크 관련 컨텐츠는 빵빵 떠. 한동안 부동산이 떴어. 부동산이 엄청 인기였는데 그래서 부동산 유튜버, 대형 유튜버들 막 나왔단 말이야. 그리고 돈 막 벌다가 요새는 주식이 인기니까 부동산 하던 사람도 주식으로 막 돌아서. 근데 이게 그냥 간단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 소수의 사람들만 돈을 벌어. 그 사람들 돈을 좀 많이 벌어가게끔 돼 있어.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그래. 이 문화가 바뀌면 다 같이 버는 게 될 수 있겠지. 근데 그게 어려워. 근데 지금 유튜브 보면 이 우르르 나왔어. 우르르 나와가지고 막 한단 말이야. 내가 전문가고 내가 최고고 내가 다 얘기한단 말이야. 그 믿고 하는 방법 알려줄게. 동생들하고 채팅하잖아? 그러면 아 형님 이 사람은 어때요? 그래서 나한테 링크 보내주고 이 사람은 어때요? 링크 보내 아니 그 이 사람은 어때요? 하고 보내주는 걔가 모질한 애가 아니야. 걔 유튜브로도 이게 성공한 아주 똑 내가 볼 때 아 이 사람 똑똑하다 하는 사람 내가 알지? 지능 나는 사람들하고 이거 하는 거 엄청 싫어하는 거 알지? 말하는 거 엄청 싫어하는 거 알지? 내가 똑똑한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거 좋아하거든. 근데도 그걸 물어봐. 야, 이거 나를 놀리나 이거. 아 이거 너무하다니까? 예전에 그래도 삼성전자 회계한 할아버지 그 아저씨는 주알못이지만 그래 사람이 양심 있고 괜찮은 아저씨야. 왜냐면 삼성전자가 쌀 때도 팔지 말고 이렇게 했거든. 그리고 본인이 자신 저 전문 주식은 아니라고. 내가 볼 때는 다른 주식꾼들보다 자기 전문가로 나오는 사람보다 그런 선생님이 100배 난 사람이야. 근데 그것도 이제 믿고 따를 건 아니거든. 그럼 어떻게 이거 믿고 하냐. 근데 나는 딱 보면 알지. 나는 어떻게 알아? 관심법. 너무 오래 본 거 아니야? 우선 경험이 오래됐고 오래 봤잖아. 그리고 여의도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어떤 얘기 하는지를 알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이나 내가 나보다 더 똑똑한 동생이겠지. 근데 그 사람 눈에 안 보이는 거야. 이게 얼마나 멍청한 소린지가. 그리고 나는 이 사람이 얼마나 상식적인 얘기인지 하는지 본단 말이야. 그리고 내가 이 분야에서 좀 어느 정도 알고 그리고 뭐 많지는 않지만 돈을 조금은 벌어봤고 우리 2014년도에 만났나? 처음 만났을 때 나 뭐 하고 있었어? 놀고 있었어. 최고 하면 놀고 있었잖아. 우리 데이트할 때 내가 그랬잖아. 자기가 이제 좀 걱정할까봐 안도하게끔 오빠가 돈 때문에 뭐 궁핍하진 않아. 내가 딱 그랬지.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어? 좋겠다. 뭔가 거짓말 같지 않지 않았어? 어. 거짓말 같지 않고 뭐 그래도 이 오빠가 뭐 돈 걱정은 없나 보다. 근데 내가 뭐 돈이 많진 않았지만 그래도 그 체육관 다니면서 그 회식 때 내가 밥도 사고 관장님 밥도 사고 그 운동 가르쳐주면서 돈도 안 받고 그냥 내 운동하면서 그 하루 종일 그 체육관에서 놀고 그랬잖아. 근데 나름 그래도 조금 벌어봤기 때문에 아는 거야. 내가 이제 해봤어. 그리고 이제 사기랑 이것까지 다 봤어. 유튜브에 막 올라와. 자기 막 몇십 년 한 이코노미스트고 뭐고 다 왔어. 근데 지금 만든 재산 그거 어떻게 만들었어요? 그냥 이래서 번 거야. 강연 다니고 뭐 책도 팔고 뭐 해가지고 그래서 번 거라고. 딱 보면 알거든. 아, 이 사람 돈 못 버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 돈 버는 사람 안 버는 사람 그냥 나오거든. 그리고 아, 이 사람 유사 이거 사람들 회비 받아서 먹고 사는구나. 아니면 이 사람 뭘 그냥 이게 보여. 이게 볼 수 없는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근데 유튜브는 흥하는 방 공식은 간단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유튜브는 우선 자신감이 있어야 돼. 야 이거야. 믿고 따라와. 이거야 이거. 어? 이거 사! 내가 다 해결해준다. 자신감 있잖아? 그러면 사람들은 그 자신감 있는 그 에너지를 있잖아. 기대고 싶단 말이야. 이 유튜브를 보는 이거 와서 봤잖아. 그러면 내가 이걸 깔라고 뭔가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는 사람들은 소수고 뭔가 어딘가에 기대고 싶은 사람들이 90%야.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어. 이렇게 좀 비판적 사고로. 나를 비판적 사고로 보는 건 괜찮아. 제가 얘기하는 것이 맞나 안 맞나. 근데 상식적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일례로
내가 20대에 가끔 주식 얘기를 좀 하던 친구가 있거든. 나는 이제 그때 이제 전업 사무실에서 전업할 때였어. 얘는 그냥 직장인이야. 근데 지금은 뭐냐? 뭘 것 같아? 직장인? 지금도 직장인이야. 왜냐면 투자를 그 정도 길게 했으면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얘는 내가 볼 때 어느 정도 되면은 회사 안 다닐 친구거든? 회사 다니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아니야. 아직도 근데 직장인이야. 왜냐? 젊었을 때 얘기를 할 때 내가 얘기했어. 아, 이 회사가, 이 제조회사가 요렇게 요렇게 원가가 절감되고 이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번다. 이 전지회사, 이 배터리 회사가 낙과하게 떨어졌고 환율은 이렇게 올라가서 이제 돈이 이만큼 벌고 얘네가 이렇게 저평가 회사에 돈이 이렇게 많이 쌓여있다. 본질적인 얘기 하잖아? 이게 식당이라 보면 똑같은 거야. 야, 이 식당이, 이 회사가 주방장이 음식 솜씨가 좋고 월세가 싸고 그래가지고 돈을 많이 번다. 나는 그런 얘기를 하잖아? 그럼 얘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식당을 거래하는 사람들이 어떤 파동, 엘리어트 파동 1파, 3파, 2파 그래서 차트가 여기 죽었으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얘는 아직도 그러고 있어. 아직도 열심히 그냥 일하고 있어. 근데 나랑은 완전히 바뀌었지. 완전 그냥 바뀌었어. 근데 내가 그 친구한테 아, 그게 아니다고 얘기를 해도 얘가 자기 주관이 엄청 강하거든? 안 바뀌어. 더 이상 얘기할 필요도 없고 자기만의 이게 있는 거야. 근데 당연한 거지. 걔가 이제 미래에 봤어. 미래에 봤는데 이제 냉철이가 그래도 주식으로 조금 해가지고 그렇게 자기 갖고 놀러 다니고 이렇게 막 체육관에서 맨날 놀고 요걸 봤어. 그럼 아, 걔가 맞았나 보다. 같이 이걸 했을 거 아니야. 근데 봤을 때 어리니까 같이 이제 허접 보이는 거야. 야, 너 나한테 맨날 야, 주식은 다 망해. 우리 회사 사람들 다 망했어. 다 죽는 거야. 뭐 그런 얘기는 하고 그러면서 쥐는 또 주식을 해. 주식하지 마. 나를 보는 그 눈빛이 있잖아. 그 한심하다는 그 눈빛과 그거였어. 근데 그래도 나는 진짜 도와주려고 진심으로 했거든. 들으려고는 안 해. 여기서도 보면은 비상식적인 이야기 있잖아. 차트 얘기가 그게 왜 얼마나 엉뚱한 얘기냐면 대형주도 마찬가지야. 소형주도 마찬가지. 소형주 같은 경우는 정말 우리 지인 같은 사람들이 자기가 차트를 만들어버려. 확 빠져가 차트 무너질 것 같잖아. 그러면 자금 확 동원해서 밑에서 막고 있잖아. 그리고 너무 차트가 쓰면은 팔아가지고 이걸 만든다니까. 이 소형주도 요새 돈 많은 사람들 막 천억, 이천억 있는 사람들은 그거 하나 회사 통으로 사도 살 수 있는 자금이야. 되겠냐 안 되겠냐. 상식이야 안 상식이야. 이게 상식이야. 돈 많은 사람이 조그마한 회사를 차트를 만들 수 있다는 게 이게 상식이야. 할 수 있겠어 없겠어. 했다는 거는 생각할 필요 없고 할 수 있겠어 없겠어. 할 수 있겠어. 내가 주포면 그러면 그 회사 무너지는 거 맞겠어 안 맞겠어. 맞겠어. 그렇게 한단 말이야. 대형주는 아닐 것 같아. 테슬라 같은 경우는 작년도 차트 보면 그 죽는 차트야. 흘러. 이제 막 역배열 들어가면 차트 죽는. 거기서 어떤 차트쟁이 다 될 거야 봐라. 이거 차트상으로 이게 좋은 차트인지 이게. 무조건 그 죽는 차트, 흐르는 차트잖아. 근데 근본적인 건 뭐냐면 테슬라가 만든 자동차가 끝내줬다는 거야. 거기서 나오는 그 소프트웨어가 사실은 하드웨어는 눈에 보이는데 허접하지. 눈에 안 보이는 부분, 내면의 부분, 내부자들만 아는 부분 끝내줬다는 거야. 그 기술이. 그리고 그게 상품화가 됐을 때 사람들 줄 서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야. 외부에서 보기 어려워. 애널도 잘 몰라. 재무제표랑 그 회사를 보면은 그거는 그 흐르는 차트 보잖아? 이 회사 망하네 이제. 끝났네. 이렇게 나온다고. 근데 거기서 머스크 형이 넋놓고 있잖아. 자기 회사 홍보도 안 하고. 그랬어 봐. 그럼 거기서 그냥 무너지는 거야. 이거를 무슨 파동이랑 이런 걸로 설명할 수 있어? 없어? 절대 설명 못해. 말도 안 되는 거야. 삼성도 과거, 그러니까 차트를 조금 있잖아. 과거의 이 에너지라든지 이런 거, 시장 참여자들의 이런 거를 참조 정도는 돼. 내가 생각할 땐 주식이 100이다. 그러면 뭐 재무제표도 봐야 되고, BM도 봐야 되고, 경영자 능력도 봐야 되고, 여러 개를 봐야 되잖아. 근데 차트 이런 얘기는 있잖아. 한 5%? 5%에서 2%? 5% 2%는 무시해도 된다는 거야. 가장 중요한 건 그 식당에서 있잖아. 내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거든. 내일도 내가 여의도 회의를 간단 말이야. 내가 여의도 회의를 지금 12년째 지금 참석 중인데 우리 회의에서 이게 지금 엘리어트 파동 몇 파가 오고 그런 얘기 하는 사람 난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다니까. 근데 그 형들이 이제 다 돈 번 사람들이야. 무조건 믿고 해. 여기서 그런 얘기 하는 사람들. 그리고 차트 갖다가 두 개 이제 덧대는 거 있어.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뭐 유가 차트를 갖다 대고 뭐 다른 차트를 딱 대는 거야. 그러면서 몇 개 이렇게 예전에 이렇게 맞았지? 그 다음에 이제 유가 올랐잖아? 그럼 이 회사 주가 이제 막 오를 거 뭐 이런 거 대입하는 거 있잖아? 얘네들도 무조건 믿고 올 걸로. 그냥 무조건 믿고 해. 그냥 그거. 이코노미스트들이 이런 지금 많이 하거든? 차트 얘기하는 사람이 나쁘다는 게 아니야. 그냥 다른 거라니까.
그 되게 유명한 유튜버를 물어봐. 보고 아 그래도 이렇게 해서 돈 벌 수 있지 않아요? 차트 보고 해가지고 차트 하는 단타를 하던 뭐 중타를 하던 버는 사람들이 소수야. 소수고 그거는 투자 소득이 아니야. 그거는 노동 소득이라니까. 그거는 가가지고 이거 막 끝나 머리 아 이거 하는 거야. 투자 소득 이렇게 넣어놓고 그냥 기다리는 거야. 기업 내부 얘기를 하느냐 못하느냐. 기업 내부 얘기를 하면 실력이 딱 나오지. 딱 그 얘기를 하는데 이제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야. 예를 들면 자기가 이제 주력 추천주가 있어. 주력 추천주에 대해서 뭔가 얘기를 한단 말이야. 한국전력을 얘기하든 삼성전자를 얘기하든 그러면 기업 내부의 상황하고 외부의 그런 상황이 있잖아. 그런 걸 설명을 못해. 왜냐면 그거는 이제 무조건 팩트 기반, 사실 수집 기반으로 하거든. 요새 기관들은 다 펀더멘탈 돼 있으니까 들어가면 하는 얘기들 대부분이 사실 수집이야. 사실 수집을 하는 우선 정보를 모아. 기업 내부의 정보, 외부의 정보, 그 기업과 관련된 정보를 모은단 말이야. 그 다음에 여기서 알고리즘 굴리는 거야. 프로세싱 되지. 그 다음 결과물이 나오지. 이게 알고리즘적 결과물이 좋겠지. 그러면 타율이 올라가. 찍은 종목들이 그게 올라간단 말이야. 나는 괜찮아. 거의 다 먹었어. 그렇다고 내가 뭐 잘한다는 건 아니야. 그냥 먹고만 살아. 그냥 먹고만. 다 그거라니까. 딱 보면 상승적이지 않은 얘기잖아. 근데 그거 보고 형님 이 사람은 좀 어때요? 저 사람은 좀 어때요? 아니 이걸 몰라? 이 사람은 뭘로 돈 버는지? 지금 시장이 핫해. 떼돈 벌어. 나한테 메이저에서 좀 제의 들어왔는데 내가 그거 하잖아? 내가 그 시장을 알거든. 얼마나 버냐면 월 회비가 3,40만 원 막 그렇게 돼. 그럼 뭐 1,000명 이상씩 받는 거야. 그럼 얼마나 1,000명이면 30만 원. 3억이잖아. 3, 4억이야. 3, 4억. 매출이 3, 4억이야. 그럼 방송국하고 이렇게 나눠 갖고 이제 스태프들하고 하고 해도 나한테 이제 억 단위로 막 떨어 들어와. 내가 팔면 잘 팔지. 진짜 잘 팔지. 내가 나쁘다는 게 아니야. 그런 건 나는 이제 투자자가 아니라 뭐가 되냐면 주식 팔이 소년이 되는 거야.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야. 그중에서 실력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 그러니까 자기가 뭘 하느냐가 다른. 난 내가 내 스스로 내가 난 유튜버라 그러잖아. 난 유튜버고. 예전에 전업 투자자였다. 그래서 유튜브를 하기 전에 만든 재산은 100% 내가 그거 아니야. 이제 유튜브 이제 광고 수익 좀 들어오고 하면은 이게 희석될 거 아니야. 그럼 나중에 내가 이제 슈퍼게임이 된 다음에 또 슈퍼게임이 된 게 아니라 유튜브에서 된 거 아니냐고 그러면 이게 약간 애매하단 말이야. 그 전에도 좀 이게 나는 이거 투자로 하긴 한 건데 근데 뭘로 보든 상관없어. 그러면 내가 아 너 원하는 대로 해주면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나는 이제 슈카월드를 이제 가는 거고 아니 뭐 테크 유튜버 중에 좀 누구 있냐. 내가 테크 유튜버를 하고 싶은데 그 JM 같은 그런 유튜버가 다음 목표는 JM이다. 이제 무슨 얘기하는지 알겠지. 그리고 내 방송하고 다른 방송하고 같이 보려고 하잖아. 그 방송 보라니까. 하잖아. 그 방송 봐. 그냥 글로 가. 지금 신생들 많이 생겨. 지금 우르르 지금 완전 인기야. 대중들. 근데 골드러시 때 누가 돈을 벌었냐. 서부. 금강을 찾아라. 금강을 캐러 할 때. 그때 청바지 파는 사람들이 돈을 엄청 벌었어. 리바이스. 근데 청바지 판 돈으로 갔다가 주식을 샀어야 되는데 얘네들이 주식을 안 사고 지금 리바이스가 돈 엄청 벌었다고 해서 이제 쪼그라들었지. 회사들도 돈을 벌면 주식을 사야 된다는 게 이제 리바이스. 돈을 엄청 벌었다. 청바지가 쫄쫄했단 말이야. 지금 금리 어떻게 됐어? 낮아져. 금리 B컷에서 또 컷했어. 이거 금리 이제 없단 말이야. 그러다가 부동산 어떻게 됐어? 막혔어. 세금으로 막혔어. 이번에 무한폐렴 재확산 되고 뭐 미중무역 해도 조정 어느 정도 받다가 내가 볼 때는 다시 한 가을부터는 되게 괜찮은 장이 올 수 있어. 좀 기대할 만해. 지금 대중들도 막 이제 쏠렸어. 관심도가 많아. 그렇겠지. 이럴 때 청바지 장사들 돈을 버는 거야. 지금 유사 차리면은 그냥 돈 그냥 긁어 모으는 거라니까. 그냥 유사하고 정보 제공업하고 하면 그냥 번 단계나 포크레인으로 이렇게 퍼담아. 유튜브를 딱 키면 밑에 이제 그걸 누르면 커뮤니티에 넣으면 수익 구조가 딱 보인단 말이야. 아 카페 만들어서 카페에서 강의하는구나. 아니면은 이제 단체방으로 이제 리딩을 한다든지 수익 구조가 있잖아. 그게 직업이라는 거야. 돈이 많고 실력이 있어도 할 수 있어. 왜냐면 부자도 더 부자 되고 싶거든. 그럴 수 있는데 항상 정도권. 정도권에 대한 문제 있잖아. 어떻게 돌아가냐면 자 100명한테 내가 이거를 팔았어. 유사를 팔았어. 한 달에 30만 원씩 팔았단 말이야. 100명이면은.
그럼 3천만 원이잖아. 그러면 100명 중에 상승장에서는 다 버는 거야. 의미가 없이 그냥 상승장에서는 다 벌고 올랐다 날았다 하면은 한 20, 30% 좀 살아남아. 크게 돈 버는 것보다 그냥 살아남아. 70% 터졌지. 근데 그 70% 중에서 또 대부분은 아휴 내 탓이지. 그러고 마라. 아유 내가 믿은 내가 바보지 등신. 나 다시 주식하는 거 많아. 그럼 안 해. 근데 한 명이 이제 야 이거 네 책임이야. 네가 된다며. 그리고 이제 문제 제기를 하거든. 그러면 걔만 환불을 해주는 거야. 환불 갖고 왔는데 너 때문에 손해본 게 얼만데. 그러면 조금 보상해주는 거야. 그렇게 그냥 뭉개면서 끌고 가는 거야. 아 그거야. 그거라니까. 그게 아니면 간증이 나와야 돼. 한두 달 한 거 말고 우리도 여기 보면 막 보면은 냉철님 말 듣고 했는데 뭐 수익 났죠 어쩌고 저쩌고 그 의미 없어. 아무 의미 없는 거야 이거는. 그래서 내가 얘기잖아. 1년간 이제 초급기부터 했는데 근데 나는 돈 받고 한 건 아니니까 내가 저 얘기대로 좀 나도 이해는 내가 100% 한 거 같고 그대로 했는데 난 수익이 안 나더라. 그냥 구독취소 하면 된 거니까 뭐 환불해 줄 건 없지. 내가 받은 게 없으니까 그냥 환불을 빨리 딴 데 가면 된다고. 그런 거구는. 내가 1년 정도 했다 그러면 그래도 뭔가 좀 되는 것 같은데? 정도는 나오는 거야. 딱 그 정도야. 뭐 믿고 자식 할 필요 없어. 그리고 내가 항상 하는 얘기가 제가 상식적인 얘기를 하는지 그냥 뭐 그런 얘기를 하는지 그걸 봐야 돼. 거의 대부분 또 여기 보면 제목만 보고 와가지고 막 하순에 막 조롱하고 막 그런 경우가 있거든. 결론은 큰 대세 하락장 한번 걸고 3년은 해봐야 아 이게 지속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알게 되는 거야. 그리고 또 유사에서의 수익률 계산하는 게 맞아. 내가 연간 기대 수익률 내가 볼 때는 5%다. 지금 위자도 없는데 나는 5%면 만족한다. 그러면 5%면은 자, 한 달에 30만 원씩 내잖아? 그럼 1년이면 360만 원이지. 360만 원에 곱하기 20 해봐. 자, 7200 갖고 굴려가지고 5% 나잖아? 그리고 이제 폐비 내잖아? 그럼 본전인 거야, 이 사람은. 그냥 안 아니면 인건비들하고 못한, 그냥 그거보다도 못한 거야. 7200 운영해가지고. 그 계산 나오지, 그러면. 내 기대 수익률하고 내가 이제 들어가는 돈에 그게 나오잖아. 그러면 그게 이제 의미가 없는 거 하지 말아야 돼. 내가 볼 때. 최소 그냥 7억 2천 정도는 굴러서 기대 수익률 한 5% 내가지고, 리딩 받아가지고, 좀 내고 하면 한 4.5% 정도 낫겠네. 맞냐? 내가 내 계산이? 아, 머리. 어쨌든 수익률 뭐 그렇다고 이게 작은 돈이 아니야. 현명한 판단을 잘들 하셔라. 하지 말란 얘기는 아니야. 그 사람 얘기 들어보면 하고 그거야. 아 죄다 다 뜬구름 잡는 얘기야 그냥. 다 그리고 말 바꾸는 거 있지. 자 내가 정리할게. 믿고 해야 되는 거. 상식적이지 않은 이야기 있지. 아까 내가 다 본질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뭔가 막 거대 담론 무슨 파동이 어쩌고 저쩌고 뭐 거대 자본이 어쩌고저쩌고 내가 그런 거 재미로 잠깐 해 나도 뭐 유대 자본이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메이저가 어쩌고저쩌고 한데 조금 양념으로 놓는 거랑 그게 주인 거랑은 그게 왜냐면 그렇게 뭔가 스케일이 거대 스케일 얘기하면 이게 멋있어 보이거든. 사실 지도 몰라 뭔 말 하는지 자기도. 이런 거 무조건 믿고 하고 말 바꾸는 이거 믿고 하고 딱 보면 자기의 그 철학 있는 사람 말 안 바꿔. 그냥 꾸준히 밀고 나간단 말이야. 왜냐면 그건 철학이니까 자기의 철학이 논리적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란 말이야. 그게 없는데도 말 바꾸고 그걸 지우고 막 그러니까 예전에 자기가 했던 거 다 지우더만 최근에 미래 얘기하던 아저씨 있잖아. 전년도 책이 그거였어. 19년도에 무조건 금리 위기가 엄청나게 오니까 대비하라였어. 새로 나온 책이 뭔지 알아? 앞으로 3년간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막 그거 막 앞으로 대세 상승장이 온다로 바뀌었어 이 아저씨가. 미래 아저씨가. 그리고 믿고 아니 그러니까 돈 벌기 쉽다니까? 약간 뻔뻔하면 돼. 그거 다 사람 다 까먹었어. 사람들 바쁜데 작년 2019년도에 대공황 온다면 막 뭐 한다며 이거 막 왜요? 이런 사람 없다니까? 그리고 그런 얘기 나오면 아 코로나 왔잖아. 퉁 쳐! 이러고 만다니까? 이제 앞으로 대세 상승해. 미래가 중요하지 과거가 중요해. 그냥 그런다니까? 그런 거 이제 믿고 하고 말 바꾸는 거. 그리고 우리가 보통 투자하는 기업들에 있잖아. 내부 사정 모르는 거 있잖아. 기업의 내부가 어떻게 흘러가고 어떻게 이익이 나고 어떻게 구조가 나는지. 왜냐면 EPS 차트하고 주식 차트는 그거는 대입하는 거야. 그거는. 주가 차트하고 EPS 차트는 반드시 수렴하게 돼 있어. 그거는 상하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건 똑같은 일이야. 근데 그 EPS의 구조를 얘기 못 하잖아. 그러면 그거는 믿고. 이런데도 과도하게 대중들을 이용한 이제 샤킹이 있다. 과도하게 그냥 컨텐츠 뭐 이런 거 말고 이거 보는 값으로 뭐 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너를 부자를 만들어주고 내가 너한테 돈을 벌게 해주는 값을 받는다고 하는 그거 있잖아. 내가 너 부자 만들어줄 테니까 나한테 돈 가져와. 내가 너 천국 보내줄 테니까 헌금 내. 이런 게 그냥 진짜 이거거든. 이 플랫폼의 힘이고 이게 레버리지의 힘으로 갖다가 돈을 그냥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종교 지도자들 나중에 돈을 이제 수천억 막 조단에 쌓아놨는데 이거를 아 이거 어떻게 할지도 못하고 이거를 막 고민하잖아. 맨날 그 고민하잖아. 이걸 어떻게 아들한테 물려주나 막 그 고민하잖아. 이게 그게 그런 거야. 이런 게 믿고 해라. 자 다섯 번째 정리해서. 냉철 TV가 이 중에서 하나라도 해당되잖아? 그럼 냉철 TV는 사기다.